자, 그럼 최종 결전을 위해서 미래의 요마계로 가보도록 하죠. 아, 드디어 최종 결전이야, 진짜. 소라다키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가? 염라궁전. 근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요. 우와, 뭐야 여기? 정말로 요마계인 거야? 믿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 그런... 너무해. 카이라들은 소라나키를 무찌르기 위해 돌입해 있다. 무사하면 좋겠다만. 나니? 계획이 파괴된 것인가? 엠마사마! 염라님, 시가지로는 제가 향하겠습니다. 당신은 탐정단과 함께 소라나키를 무찔러 주십시오. 네라니. 좋다. 맡기겠다, 아수라. 호, 염라와 함께 소라다키의 결전에 향하게 되었다. 오케이. 소라나키,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너의 생각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가자, 모두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미래의 요마계가 엄청나게 다 파괴가 되었죠.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염라 궁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의 세계에서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미래의 요마계는 미래의 염라 궁전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진짜 다 망가졌어요. 이것 봐, 다 파괴됐어. 자, 오늘 경험 좀 등록하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주변에 혹시 아이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둘러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맵도 구경 좀 해보면서 가도록 하죠. 아이템이 없네. 야, 엄청나게 크죠? 근데 다 무너졌어. 이 기둥 좀 봐, 엄청나게 큰데 문도 다 박살이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괴들도 좀 있네요. 저쪽에 요괴들을 조금 싸우면서 가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싸우면서 갈게요. 아이템은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오케이, 한마 장군 가보자. 우리 지난번에 핏살기들 좀 새롭게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쓰면서 해보도록 하죠. 한마 장군 4세, 로보냥 3. 자, 진구 쏘한 천! 이거 센가? 오, 이거 데미지 세구나. 치명타 뜨니까 400이 넘게 뜨네요. 세네. 나는 이거 약할 줄 알았는데 필살기 생긴 거에 비해서 세네요. 이렇게 혼 흡수할 게 많아. 혼 흡수 좀 하고 갈게요. 오케이. 아, 여기서 혼 같은 거 모으면 금방 모으겠다. 그 무기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 때 A랭크, B랭크 이런 혼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모으면 좋을 것 같다. 꽁게또. 누구냐 목소리인가? 경험치도 많이 주네. 레벨이 벌써 올랐어. 두세 번 싸우면은 레벨이 하나씩 오를 것 같은데요? 내가 레벨이 하도 낮아서 그런가? 자, 그럼 또 가보죠. 야, 이게 완전히 다 망가졌네. 어떻게 가지 여기는? 어떻게 가? 아유, 기어갈 수 있네. 자,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무슨 그 있었죠? 인철이? 진격! 진철이라고 해야 돼? 진격의 인철이 있었죠? 쟤들... 쟤 원래 보스 같은 거 아니었나? 처음에? 1장인가 2장? 2장에서?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요괴로 등장을 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같아요. 진마 요괴들이야. 몸에서 저 검은색 아우라가 나오고 있죠? 진마 요괴들이죠, 저런 건. 약간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 생각보다. 이것도 전체 공격을 해보자. 진구선! 그런! 자자자. 오, 데미지. 오, 이게 잘 들어가네. 아, 전체 공격이 진짜 좋구나. 나는 진짜 별로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경험치는 아까보다 조금 주네. 자, 그럼 뭐 그 요괴들 잡는 거는 뭐 그렇게 시간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아이템 같은 거나 조금 찾으면서 가도록 하죠. 뭐 다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이 빨간색이면은 우리보다 강한 녀석들이긴 한데, 아이템 다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지개 아크, 아크들도 나중에 써서 또 가봐야 되지. 아크들 제가 거의 안 가봤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봐야죠. 아이템이 없다.
구석구석 잘 찾아봐야 돼.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 자, 얘 한번 싸우고 가죠. 아까 전에 그 진마 요괴들 말고 그냥 요괴들이 경험치 더 많이 줬죠? 얘네들도 한번 싸워보죠. 로봇냥이 넷, 타올라이온이 셋. 그 타올라이온이 두 마리는 그냥 라이트 사이드고 한 마리만 쉐도우 사이드야. 부동명왕으로, 아 잠깐 이거 봐. 아니 나 부동명왕으로 피살기 쓰려고 했는데 왜 이게 되는 거야? 잠깐 나 피살기 쓸 거라고. 오케이 부동명왕. 자 피살기 좀 쓰자. 깜! 4명 피샷!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갔어 데미지? 들어갔나? 이게 전투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안 보여 하다 보면. 오케이. 부동명왕은 움직이는 게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오케이. 자, 그럼 아이템이나 조금 찾아. 어, 있다. 오케이. 아, 금인형. 그러고 보니 인형들도 조금 팔아야 되는데. 자, 타올라이언 진마 요괴죠, 얘. 얘 싸우고 가자. 진마 요괴. 이름이 아직 빨간색이니까 제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레벨이 쫓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레벨 좀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레벨 올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적당히 올리고 가도록 할게요. 눈빛 소환! 대머 호청! 오 이것도 세긴 세다. 그리고 지난번에 피살기 얻은 것 좀 구경 좀 해야 되니까 구경 좀 할 겸 싸우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배틀 같은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럴 때라도 보여드려야죠. 오 레벨이 또 올랐어. 레벨이 이게 금방 오른다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오케이. 자, 뭐 엄청나게 크네. 아 그리고 그것 좀 하고 가자. 그 워치 스킬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애들 지금 워치 포인트가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이거를 다 올리기는 귀찮고 그 중에 토우마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환마, 빙의하는 환마가 있죠. 토우마 같은 경우는 도영이는. 근데 이 환마가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안 올린 이유는 다른 환마랑 겹치면 쿨타임이 겹쳐서 동시에 여러 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육도류 한 개만 올렸었는데 제가 다른 것도 환마 한 개 정도만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사람 얼굴 같은 게 있죠? 이거는 송화네요. 송화. 얘는 체력 회복량을 뭐 늘려준다 그런 거고, 얘는 벤케이. 벤케이가 뭐더라 한국판 이름으로. 아무튼 얘는 아군의 방어력을 올려준다. 데미지를 주고 아군의 방어력을 올려준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지난번에 육도류 같은 경우는 그 공격하는 그 환마로서 상당히 쓸만해서 제가 올린 건데요. 다른 환마들도 할 수는 있는 게 안 올려놓은 상태예요. 이거나 올리자. 요시츠네. 오케이. 자, 얘가 차나왕인가? 그쵸. 그런 이름이었죠. 차나왕.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방어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얘를 한번 그 빙의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레벨 올리고 뭐 포인트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더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도영이가 이렇게 변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워치 스킬 이런 거 통해서 업그레이드 포인트, 아,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 환마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안 해놔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토우마로 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했던 게 차나왕이었죠? 오케이. 이거 뭐야? 공격한 거야? 데미지 들어간 거 같죠? 차나왕? 제대로 못 봤어. 다음번에 다시 또 써보죠. 그러니까 이게 환마끼리는 한번 쓰고 나면은 그 쿨타임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말고 여러 가지를 안 올린 게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올려놔도 다 쓰지를 못해요 어차피. 오케이. 자 그럼 또 가보자고.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다. 대형 경험치 구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 나 공중에 떠있어.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야? 올라갈 수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자, 여기 지금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볼까요? 아, 이쪽이 원래 가는 길이고, 저쪽 안 갔던 데를 들렸다 가야겠다. 잠깐. 일로 가면은 그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는 길이고요. 안 갔던 데를 한번 갔다가 아이템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이름이 하얀색이 됐네. 그러면 이제 뭐 다 싸울 필요 없네. 자, 이쪽은 뭐야? 아, 계단이 박살 났구나.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 못 내려가. 자, 그럼 여기도 뭐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얘를 싸워볼까요? 싸워보자. 오케이. 피살기 좀 구경 좀 하죠. 나중에 가면은 뭐 보스들하고 싸울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피살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호마로 바꿔서 다시 한번 그 환마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차 나왔고. 잠깐 와이프가 부족해. 이렇게 공격하는 게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 그렇죠? 한 것 같아. 데미지는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변신하자. 구독용. 진짜로 비닐을 하도록 하자. 비싸게 쓰자. 4명 절대. 자, 한마 빙의보다는 환수 빙의가 세긴 세죠. 좋아. 오케이, 자, 그럼 뭐 싸울 만큼 싸운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쪽은 뭐 없는 것 같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그쵸? 아, 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런데 뭔가 좋은 게 있다니까. 자, 한번 보자고. 자. 아, 이건 뭐야? 밤하늘의 액막이. 방어. 요술 방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 좋은 걸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누구한테 껴줄까? 자, 방어구. 아, 요술 방어력을 82만큼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네요. 근데 요술 방어력이라 조금 애매한데, 부동명왕한테 껴주도록 하죠. 부동명왕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파티에 계속 넣고 플레이를 할 거니까 부동명왕한테 방어구 82짜리를 껴주도록 하죠. 오케이. 이 정도면 높은 건지 잘 모르겠어. 다른 아이템을 본 적이 없어서. 자, 나 이쪽도 뭔가 있을 것 같아. 검은색 상자는 뭐야? 처음 보는 거야. 오성동전. 검은색 상자는 또 뭐야? 이쪽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아이템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스토리 진행하러 가도록 하죠. 오케이. 요거냥 너 이제 다 싸웠어. 이제 안 싸울 거야. 자, 얼른 가자. 근데 염라 궁전이 다 박살났어. 완전히 다 파괴됐어. 이거 나중에 수리하려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은데. 아, 뭐 요괴들이 고생하는 거겠죠? 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여기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네. 여기는 뭐 없나? 잠깐. 아, 절로 가야 되는 거 같죠? 오케이. 그쵸? 절로 가면 처음에 왔던 데고,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데 들어가기 전에 또 봐야 돼. 이것 봐. 아이템이 있다니까, 이런데. 묘왕의 거울. 이것 봐. 아이템이 있어. 이래서 잘 찾으면서 다녀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뭐 하는 아이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장비. 장비를 한번 보자고. 묘왕의 아이템이었으니까, 묘왕. 고양이가 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집안형은 낄 수가 없네. 잠깐 아이템 좀 한번 볼게요. 뭔지.
어딨어? 어딨냐? 아, 여기 있다. 묘왕의 거울. 아, 이거는 내 꼬마타라는 요괴 전용 아이템이네요. 이거를 끼면은 묘왕 바스테토. 그 갓사이드 있었죠. 갓사이드. 이츠키가 그때 각성했을 때. 그걸로 변신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지반영에 빼고 여기다가 네코마타를 넣어야 되니까 일단 지반영 아이템을 좀 압수하자. 이거를 일단 대충 빼놓고 어차피 지금 교체를 못 하잖아. 그치? 이따가 빼지 뭐. 자, 일단 가죠. 지금 교체를 할 수가 없네요. 네코마타로. 왔다. 여기는 어디야? 자, 여기도 혹시. 아, 여기는 없었어. 자, 가보죠.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문 열고. 저쪽 위에 있네요. 그 QP가 등록하는 게. 자, 열고. 저기인가 보다. 오케이. 이거 뭐야? 잠깐, 이거 뭐야? 싸우는 건가, 여기서? 응? 뭐야? 뭐야, 다시 처음부터 온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이상하죠? 잠깐만. 가보자. 이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뭐지? 잠깐, 요게 교체도 지금 안 되고, 어차피. 그치? 안 되고. 자, 일단은 그 집안형 장비 좀 다시 끼고요. 어차피 지금 교체가 안 돼서 혹시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바꿔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아까 왔던데, 네, 이상하네. 응? 뭐야? 이거 뭐야? 또 똑같은 데로 또 왔잖아.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어딘가 장치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일단 다시 가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것 봐, 똑같은 데잖아. 자, 일단 가보자. 설마? 또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뭔가 숨겨져 있으려나? 자, 좀 찾으면서 갈게. 요마 레이더로.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없는데? 뭐지? 됐어. 이것은 당해버렸군. 좀 전부터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게 하고 있다. 어리석은 녀석들이 드디어 나의 부한테랑 눈치를 챈 것인가? 흐자케르나! 쓸데없는 계기를 치다니, 이 궁전은 너의 것이 아니다, 소라나키! 거기에 있는 것은 염라인가? 끈질기게 되살아난 듯하다만, 이미 니놈은 적수가 아니다.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너에게는 무한의 시간이 있다. 인간의 목숨보다 염라의 목숨보다 훨씬 많은 시간. 니놈의 존재 따위 이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은 시간만 있다면 어떻게든 된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걸어서라도 나는 귀족의 공주를 손에 넣어 보이겠다. 당신 그렇게나 좋아하게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 것 치고는 꽤나 감이 둔한 것 같네. 오씨. 좋다. 눈치채지 못한 거야? 나는 주아의 환생이라고. 니놈이 주아라고? 대단한 유력도 없는 꼬맹이가 뭐라 짓거리느냐? 자, 이 길을 여여라, 소라나키. 요마계의 왕이 너를 쓰러뜨리러 왔다. 뭐시, 그 영혼의 빛. 설마 진짜로 인간으로 환생했다고 하는 것인가? 여리고 약해 빠진 인간으로. 그렇다면 그 목숨을 끝내기 전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주하. 익세! 민
그런지 시킬까 보냐? 바싸의 힘이라고 쓸데없는 잔재주를 부려서. 하지만 그 힘은 반드시 빼앗아 보이길. 그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어찌하나 후회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파사의 힘을 배웠구나. 나침에도 못 알아보는 소라나키, 그쵸? 주화도 못 알아봐 소라나키가. 뭐들 괜찮아? 헤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침에 파사의 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응? 말을 안 해. 마이따나. 하지만 큰일이로군. 저번에 지나면 또다시 같은 길로 돌아가 버리는 것인가. 아. 저것이 소라나키가 만든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그 힘의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없앨 수만 있다면 계획에는 효력을 잃고 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요시! 좋아. 요마 레이더로 수상한 장소를 찾아보자. 빠져나가자.